우리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좋아하는 월요일이죠. 그런데 놀이터가 지금 너무 엉망이라 오늘 하루 종일 정리를 해도 다 할까 말까 한데요. 또 요거 적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 아이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뿌리를 제가 이제 물반응이 겨울에 물을 저면간수를 했는데 물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말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보았답니다. 뽑아보았더니 뿌리도 멀쩡하고 다 멀쩡해요. 그래도 뿌리를 다시 받아서 심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를 적심을 했습니다. 지금 말라있죠. 말라있고 요런데 보시면 요런데 빨긋빨긋하게 이제 뿌리가 지금 이 아이 이렇게 여기 뿌리 쪽만 적심해 놓은 지가 한 일주일 제가 지금 놀이터 학생한답시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일주일이나 한 일주일은 넘은 것 같아요. 빨긋빨긋 이제 뿌리가 새 뿌리가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 뿌리가 좀 나면 심어줄 거고요. 그냥 상토에다 얹어놔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말랐기 때문에 이제 뿌리가 조금 살짝 나오면 심어주면 더 튼튼하게 자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말립니다. 요 아이는 말리고요. 요 아이 네드이글인데요. 요 아이는 요 아이 이름을 안 가르쳐 드렸네요. 홍단. 제가 좋아하던 엄청 좋아하던 홍단인데 작년 여름에도 잘 지냈는데 겨울에 이상하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저는 적심을 창은 잘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요 아이가 네드이글이에요. 네드이글인데 이쪽에 이쪽으로 제 앞에 쪽으로 아가들을 내 아이를 품고 있었어요. 내 아이를 품고 있었는데 그만 이쪽이 자꾸 아이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수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아가들을 다 적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내 아이를 적심했는데 두 아이는 조금 큰 아이들 두 아이는 시집을 보냈고요. 그 작은 아이들은 제가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데 작년에 벌써 작년 여름인가요? 그때 가을쯤에 적심했을 것 같아요. 8월 19일, 8월 19일이라고 돼 있네요. 8월 19일에 이렇게 심었는데 여태 요만해요. 작아요. 그래서 이제 요 아이를 한번 사람이 아닌 다육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 아이를 적심해서. 그래서 어디에서 적심을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요렇게 적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좀 살려보고, 요 아이도 뿌리를 내려서 살려보고, 여기서 또 아가들이 나오면, 잘 크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드이글 엄청 튼튼하고 큰 아이였는데, 요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살리고, 또요 아이에서 아가들이 나오면, 그냥 좋은 일이고, 또 여기 아가들 둘 있으니까 또요 아이들 잘 키워서 나중에 나눔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들은 제가 이제 뿌리를 두 번 정도 한 번인가 두번 정도 적심을 해서 키워봤는데요. 요 아이도 엘 히어로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도 못 크고 쪼글쪼글 그냥 완전히 그랬었어요. 근데 작년 겨울에 제가 이제 적심을 해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키웠더니 그래도 이제서야 조금 다육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엘리어로거든요. 요 아이도 그렇고 또 창아이 하나 제가 이제 뿌리를 진짜 적심을 해서 심었는데요.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더잘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적심을 한번 해서 요거는 하늘정원 깨비맘님이 저한테 언니 요걸로 하면 적심이 잘될 거예요 하고 요걸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제가 잘 쓰고 있답니다. 지금 적심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도 창 적심은 잘안 해봐갖고 가끔 해봐갖고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잘 커줘야 될 건데 걱정입니다. 조용하죠? 제가 이제 적심하느라 그렇습니다. 잘 넣어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릅니다. 잘 되라. 우와, 우와. 됐어요. 아우, 됐어요. 됐는데, 여기가 아이가 이제 병이 왔었던 건가 봐요. 그쵸?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아이가 병이 왔었던 건데, 그래도 이쪽은 빨그스름하게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를 한번 받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뿌리를 받고,
여기 이제 두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안 돼,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아, 여기는 깔끔하게 잘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아데카소를, 살균제를 발라줘야 되겠죠? 살균제를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놨다가 이제 아이가 잘 나오기만, 아가들을 잘 품어주기만 바라고요. 이 아이도 뿌리가 잘 나서 잘 커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요거는 제가 썼던, 이렇게 썼던 이름표인데요. 이제 재활용합니다. 매드익을 오늘 날짜 쓰고, 매드익을 적심. 오늘이 며칠일까요? 제가 또 핸드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일인가요? 22일인가 헷갈립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날짜를 보고 쓰겠습니다. 어제 놀이터 정리한답시고, 아, 제가 진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또 떼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덜렁덜렁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를 좀 내려서, 뿌리를 받아서, 내려서가 아니라 뿌리를 이렇게 그냥 놔두면, 마르면 뿌리가 나겠죠? 이렇게 해서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못 쓸 것 같아요. 뒤에서 이렇게 벗겨져서 못 쓸 것 같고요. 이 아이는 괜찮을 것도 같은데, 이 아이는 한번 옆에다가 또 놔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아이들도 모르니까 한번 그냥 놔둬볼게요. 마르면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놔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이렇게 장 뿌리 지금 나기만 기다리고 있고요. 빨긋빨긋해요. 이제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심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이 이제 오늘 날짜 써놓고 언제 뿌리가 나서 언제 심을 건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약간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